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영양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하려면요. 현재는 여러분들요, 40개를 먹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초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태초먹거리 강의 시간이거든요. 질문 내용들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풍요로운 재산은 물려주겠다는 분은 14%, 건강한 습관을 물려주겠다는 분은 86%.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문지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습관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86%가 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주위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고 건강에 대해서 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풍요로운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건강 습관을 물려주실지는 태초먹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고 실천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먹거리는 말이죠. 우리 급격한 산업화가 1970년, 80년, 90년도 오면서 오로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그 대가로 많이 양보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경제성 원리가 먹거리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잘 팔리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들이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이 발견되게 되면 발암물질 이렇게 얘기해서 못 먹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스파탐이라는 당 첨가제 달걀 만든 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이다라고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식품 첨가제라는 것은 한두 가지 먹었을 때 괜찮은데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또는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합초들이 너무 많으니까 농약이라는 부분을 뿌리게 돼 있죠, 그죠? 농약을 뿌리게 되면은 벌레도 죽지만 수도 땅 속에 있는 미생물도 죽습니다. 땅 속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인데 그게 다 죽어버리면요, 땅의 기능을 하질 못해요. 농약 중에서도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끼치는 농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뿌린 수로에 어떤 데 가보면 말이죠, 개구리나 이 물고기가 말이죠, 암놈, 순놈이 한 몸에 같이 있는 자기가 농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암놈이 순놈이 헷갈려가지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먹거리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되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은 필수다. 오로지 상업성만을 가지고 따라가는 먹거리는 이제는 좀 아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우리가 먹고 있는 상업용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는 최소한 좀 빼가보자 라는 것도 태초먹거리의 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제가 먹거리에다가 전쟁의 단어를 썼느냐? 살기 위한 본능적인 부분이 현재 작동되고 있다. 여러분, 쓰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해일, 큰 파도가 덮쳐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마을들 다 그냥 쓸어버린 게 쓰나미잖아요, 그죠? 해변가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을 동물이 뭘까요? 땅속에 있는 쥐들이겠죠. 근데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위에 사는 소나 돼지는 다 죽었는데 쥐는 거의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쥐들은 벌써 무엇인가 모르지만서도 해일이 오는 그 본능적인 어떤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전자파가 되든 아니면 흔들림이 되든 이 쥐들은 벌써 땅속에 있으면서 저 바다 멀리에서 해일이 이래가지고 뭐가 온다는 걸 사실 알고서는 피하는 소위 본능적인 부분이거든요. 요즘 보면 말이죠. 우리 10대 아이들 10명 중에 5명, 6명 또는 7명까지 전부 다 아토피 아이들입니다. 인체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반응이에요. 후천성 아토피는 우리가 페인트라든지 무슨 뭐 접착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나쁜 유해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 금방 아토피가 낫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아토피가 낫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있을 때 엄마 몸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다 물려받은 부끄러운 유산인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 30대 여성들의 몸에 쓰레기 같은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주로 뭘로? 먹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죠. 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아토피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원래대로만 증강시키게 되면 아토피 현상은 계속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금속에 얘기한다면요. 수은, 납, 카드늄, 뭐 우라늄, 알루미늄. 이 중금속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농도가 낮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일정 농도가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매우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의 중금속 사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따이 병이라든지 이따이라는 일본 말로 아프다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온몸에 신경 장애성이 되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치매 걸린 사람들의 뇌하수체, 뇌쇄출을 조사해 보니까 정상인보다는 알루미늄 농도가 10배나 더 많더라. 그리고 알루미늄이 또 여성들의 유방암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 알루미늄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흔하게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라늄 부분들은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 물입니다. 물. 물 속에 우라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납, 카드늄 같은 경우는 유아들, 장난감, 플라스틱 속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노출되는데 이게 처음에 작은 양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 2년, 3년, 5년, 10년을 거쳐오면서 중금속이 조금씩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침묵의 살인자다. 축적 정도를 계속 낮추는 방법을 시도하셔야 되는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분석했던 그런 이제 먹거리를 선택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하고요. 아무래도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외부로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가급적 많이 섭취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 들어온 중금속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앞에서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참 재밌게도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재산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건강한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듣는 그리고 배우는 그 정보들 중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습관이란 건 뭐예요?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습관을 물려줘야 된다고 이러면 답은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행하는 부분들도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건강 습관을 물려주면 좋다는 걸 알긴 다 아는데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 습관을 알고 난 다음에 생활화가 되는데 대처 먹이가 좀 많이 초점을 현재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기준이 바뀝니다. 우린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살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뚱뚱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뚱뚱한 게 미의 기준인가요? 다 이렇게 마른 형태를 또 미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외형적인 부분이에요.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건강은 단순히 한 시대에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유산이라 그러면 아까 이제 설문지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재산과 그리고 건강 습관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자식들에게 풍요로운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땅 속으로부터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요, 양이 많은 주요 영양소도 있고요. 굉장히 약이 작은 미량 원소도 있고요. 다양하게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균형입니다, 균형. 주요 영양소는 주요 영양소대로 미량은 미량대로 골고루 우리 몸속에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선택은요, 하실 때 얼마나 이게 균형감이 있느냐, 내가 편식을 하느냐, 한 가지 음식만 좋아하느냐, 아니고 골고루 모든 음식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맛만을 위주로 만들어진 과일들. 예를 들면 사과도 말이죠. 단맛만 나는 사과만 남아도 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홍옥이라는 사과가 어떤 맛인지 아실 거예요. 새콤 달콤합니다. 그 새콤하다는 것이 말릭 애시드. 사과산이 풍부한 것이 영양가가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요. 사과 품종 개량할 때 홍옥나무 명옥은 다 패내버리고 단맛만 나는 부사나 홍로 같은 사과를 전부 다 메꿔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영양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하려면요, 현재는 여러분들요, 40개를 먹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죠,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예요. 그 정도로 현재 먹거리가 계속 상품성, 팔리기 좋은, 맛있는, 보기 좋은 먹거리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먹거리 기본 기능이 뭐죠?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골고루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먹거리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인 걸로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대추 먹거리 기본 회복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 먹음직한 것만 현재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먹거리는 원래 우리한테 기능이 뭡니까? 영양성분을 토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가 너무 먹음직, 보암직한 쪽으로 상업적으로 지금 현재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 먹거리가 말이죠. 맛이 없는 먹거리를 먹인다. 이게 아니에요. 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14번 강의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